어머니들 이 소면을 밀가루를 조금 닦아주셔야 전분. 훨씬 나중에 불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. 네.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좀 빼야 돼요. 물기를 꽉? 물기를 짜서. 여기에서 저의 대단한 스킬이 이제 보여집니다. 나만의 꿀팁 같은 나만의 거예요? 꿀팁인데 자, 요걸 비빌 때는요. 얘를 놓고 그 위에 소스에서 비비는 거보다 얘를 소스를 깔고 깔고 어머 역시 오래 사셔서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. 이렇게 소스를 아우 정말 이렇게 깔아주세요. 깔아주시고 달라요. 예 덩어리 뭐야? 그리고 저는 살짝 매콤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넣어줄까 고운 거를 얘를 넣어줄까 고운 거를 지금 즉흥적으로 넣는 얘를 넣어줄까 넣어줄까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금은 뭘 넣으신 건가요? 파프리카인가요? 아 아니에요 지금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조근조근 비빔국수 같이 그렇죠 지금 비빔국수 하는 거니까 왠지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네. 근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좋네요. 비주얼은 예. 괜찮은데요? 근데 오세득 셰프 잠깐 올래요? 실제 아니, 간은 모르죠. 아니 저 오래 살 거예요. 아니 일로 오세요. 오세득.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네. 우리 시식하는 시간 있는데. 네. 네. 그래도 혹시 기미를 좀 보시고요. 어떤 맛일지. 맛있나 보다. 맛있나 보다. 네. 저 오! 네. 저 오! 됐어요, 그럼. 들어가요. 친구 들어가요. 친구 들어가요. 너의 중고 따위는 필요 없다. 탁 치고 들어갑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자, 이렇게. 오, 예쁘다. 야, 이거 상상도 못할 음식인데 네. 이게 지금 멸치를 잔뜩 넣어서. 여기에 마지막에 아까 살짝 남은 들기름 네. 조금 더 뿌려드릴까요? 네. 네네네. 살짝 뿌려드릴게요. 고소하게. 저는 먹으면서 솔직히 저 위에 김가루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. 그렇지. 김가루. 조명은 본인의 취향이에요. 그래서 조미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살짝 넣으면 되는데 조금 짜다 그러면 조미가 안 돼 있는 마른 김을 여기다 올리시면 너무 좋고 후리갓게. 뿌리가게 있으면 여기다 올리시면 더 맛있습니다. 아, 네. 저는 오늘은 소면을 이용한 이 페스토 국수를 하셨는데 네. 멸치 덮은 국수, 멸치의 진미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국수인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아 너무 수고했어. 아유. 네, 자, 이 음식도 제가 같이 맛을 보겠습니다. 멸치 향이 느껴지시나요? 아니, 네, 멸치 네. 향이 확 나는데요. 네. 이상하게 비리거나 그런 향은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항상 조리하기 시작할 때 멸치를 볶으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간도 한번 볶으시고요. 네. 저한테는 진짜 딱 한 입을 주셨네요. 아, 나도 한 입이었어. 아니, 저희도 다 한 입인데 아, 그런가요? 그냥 한 입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. 맞아요. 맛있다. 우와. 아, 이 냉이 냄새도 살아, 향도 살아있고요. 네. 완전 한국식 페스토예요. 맛있어요, 크리미하면서. 아, 근데 오. 멸치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부감이 안 생겨요. 그렇죠. 근데 다 용서가 돼요. 우리 자마추 여러분 어떠세요? 고소해요. 맛있어요. 네. 비린내 날까? 비린내는 안 나요. 솔직히 비린내는 좀 조금 나요.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? 서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라도에서 이 메뉴를 선보이면 후대박 나는 겁니다. 아 이건 전라도 사람들을 위한 음식인가요? 예, 살짝 약간 멸치나 이런 좀 장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. 전라도 분이시라고. 아, 임민아 씨. 네. 고향이 어디요? 저 광주요. 와, 그럼 조금 센 맛 좋아하시지? 네, 고소해요. 아, 그렇죠. 맛있어요. 와. 보통 들기름도 들어갔고 좀 올리브유도 들어갔고 그리고 뭐 센 기름 나는 게 많이 들어갔거든요. 잣도 갈면은 그 기름도 나오고 근데 뭐라 단정 줄 수 없이 맛있어요. 오히려 저는 잣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크리미한가요? 그렇죠. 상당히고 크리미한 맛이 좋네요. 네. 들기름 맛은 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혈관에 기름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멸치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어려운 마른 멸치를 이용해서 저희에게 네. 특별한 국수를 만들어주셨어요. 홍석천 셰프였습니다. 멸치 두 명 한 대씩 알밤을 때릴 거예요.